안녕하세요. 청개구리 아로미입니다. 아, 여기가 어디 있냐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아, 요 굵기가 너무 예뻐갖고. 예. 여기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책로인데. 너무 늦게 끝나는 날은 잘 못 나오긴 하는데 거의 매일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할 거라고는 아니고 그냥 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예쁘게 되어 있죠? 집 앞에서 가깝고 예쁘게 되어 있어서 걷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나왔다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산책로 자랑을 하려고 네. 잠깐 이렇게 이렇게 물도 흐르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는 다리 색이 계속 바뀌고 있죠? 네, 여기는 다리 색이 계속 무지개 색깔로 바뀌고 있어요. 저쪽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라 조금, 예, 오늘은 많이 운동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날씨가 좀 포근한 날은 운동을 많이 나오세요. 여름철에는 거의 뭐 늦게까지 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이거는 풀이에요. 풀인데 지금 풀도 단풍이 들었죠? 이 자리가 여름에는 금계곡이 피어있어요. 그래서 노랗게 아주 정말 예쁘거든요. 물도 이렇게 흘러서 정말 물소리 들으면서 산책하기 딱 좋아요. 이거 한 바퀴 돌면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한 두 바퀴 반 예, 이렇게 걷고 있는데 계속 연이어서 걸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색깔이 저렇게 바뀌어서 지루하지도 않고 또 물소리 들으면서 함께 걸으니까 예, 엄청 좋죠. 음악도 듣고 예, 이어폰으로 또 음악도 들으면서 예,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저녁은 벌써 드셨을 테고 오늘은 불금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내일은 벌써 주말이네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즐거운 주말이 다가왔으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땡땡이도 그렇지만 독감도 많이 무섭더라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땡땡 조심하시고 조심할 게 너무 많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더 운동하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또 예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